충남 아산시에서 이웃 간 생필품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아산시에서 한국장애인 사랑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게임산업협회 정석성 회장과 나눔동행 최대열 회장의 후원으로 사랑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희망찬 새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랑 나눔을 위해서 이렇게 라면도 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생활 필수품을 가주신 그 따뜻한 손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웃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돕고 또 따뜻한 손길을 위해서 그분들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의 어떤 장애인 복지에 관련한 어떤 일종의 행사의 일환으로 이번에 그 장애인협회의 어떤 그 물품 기증 나눔 그 행사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힘써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 만드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차상록 회장은 2022년 새해 시작을 따뜻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장애인 사랑나눔협회는 장애인 100여 명에게 라면과 생활 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